송내공원의 도롱뇽 15번째 영상입니다. 우선 이전 영상들을 보십시오. 얼핏 보기에는 올챙이 때문에 도롱뇽 유생이 화들짝 놀란 것 같습니다. 하지만 함부로 의인화해서는 안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 의인화하는 것이 무조건 오류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. 도롱뇽에게도 놀람과 관련된 심리기제가 진화했으며 그것이 인간과 상당히 비슷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나중에 어류나 양서류의 놀람에 대한 관련 논문을 찾아내면 이 영상의 이론적 후속편을 제작하겠습니다.
지금부터 원본 영상들입니다. 느긋하게 감상하십시오.